그 파괴력을 실험할 그래야만 했던 이유. 과거의 입속으로 들어왔으니 묻혀있는 옛 비밀을 알아내야죠. 아르케가 감지되는 곳이니 벌거스도 이곳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필사적이군요. 여보세요. 진짜. 부러진 뼈들이 많아요. 아마도 이 부분을 공격당한 것으로 보여요. 아르케 외에 다른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위험하다. 예상했던 바와 달리 아르케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. 정말 순수하게 아르케만 검출된 걸 보면 아르케 무기는 아르케를 동력원으로만 사용한 게 아닌 공격 그 자체였을 수도 있겠어요. 왜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병기를 만들어야 했을까요? 명확한 답을 찾고 싶어요. 선각자들의 시설이 남아있다면 그 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. 예상자인가? 카렐린이 마지막 철의 심장을 가지려면 이 아르케가 필요하다. 어서, 어서 와라. 벌거스도 아르케 병기의 존재와 병기를 작동하기 위해선 아르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군요. 성경은 루나와 카이를 복귀시킨 건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. 만일 한 명이라도 벌거스에게 당했으면 아르케 병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됐을 거예요. 여긴 선각자들의 유적지예요. 칼리고가 묻힌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직접 사체를 연구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. 파괴할 부위만 남아있다면 파괴력은 계속 실험해볼 수 있으니까요. 계승자, 저기 선각자 보안 프로토콜을 훼손하기 위해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고 있어요. 배터리 알고리즘 분석 완료. 적 배터리를 순서대로 파괴해야 해요. 두 번째 적 배터리 확인. 보안 프로토콜 해제를 시도할게요.
극강 배터리가 뭐가 중요한가? 혹시 내가 두려운가? 해제가 거의 끝나가요. 계승자, 마지막 배터리를 파괴하고 데이터를 지켜줘요. 보안 프로토콜 정상 해제. 잘 왔다, 계승자. 이번 철의 심장에는 아르케가 필요하던데. 보잘것없는 네 아르케가 카렐님의 원대한 계획에 보탬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라. 칼리고가 묻힌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직접 사체를 연구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. 파괴할 부위만 남아있다면 파괴력은 계속 실험해볼 수 있으니까요. 계승자, 저기 선각자 보안 프로토콜을 훼손하기 위해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고 있어요. 배터리 알고리즘 분석 완료. 적 배터리를 순서대로 파괴해야 해요. 두 번째 적 배터리 확인. 보안 프로토콜 해제를 시도할게요. 철의 심장에는 아르케가 필요하던데. 보잘것없는 네 아르케가 카렐님의 원대한 계획에 보탬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라.
help. Please. Thank you. 안내자 코드 활성화, 데이터 열람